이번 시간에는 파트 2의 챕터 4번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점수가 앞에 세 개가 점수가 각각 처음부터 20점, 20점, 그리고 25점이었죠. 나머지 35점이 이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에 관련된 그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주요 기능 또 먼저 살펴보면요. 필터, 그 다음에 선택 도구, 그라디언트 도구, 펜 도구, 그 다음에 패턴 제작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 모양 도구, 레이어 스타일, 자유 변형. 이거는 다 똑같죠? 네, 그럼 이제 기본기 익히기부터 그첫 번째 패턴 만들기 그걸 보고 살펴보면서 같이 작성을 하도록 하죠. 제일 먼저 파일 만들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폭은 500픽셀, 그리고 높이는 400픽셀 지정돼 있죠? 다른 것다 똑같이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전경색. 자, 우선 이거 그냥 밑에 조그마한 걸 클릭을 해서 검정, 흰색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죠. 전경과 배경색을요. 자, 전경색 한번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FFCC99라고 지정을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OK. 그 다음에 Alt Delete 키, 이거 뭐였죠? 전경색으로 색을 채우는 거였죠. Alt 키 누른 상태로 Delete 키를 해주면 전경색으로 바로 색이 배경, 이 백그라운드라는 이 레이어가 색이 칠해졌어요. 그럼 이제 패턴 만들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지금 그 교재에 있는 완성 이미지 사진이 좀 작고 눈금자도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브록으로 있는 이 파일들에 보면은 정답 파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정답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 해당 폴더에서 정답 파일을 열어서 보면요. 눈금자가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이동 도구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보도록 하죠. 눈금자 안 보일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보일 때는 뷰 여기 보기에서 이 룰러 한글 포토샵은 눈금자죠? 이거를 선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눈금자 보이고, 눈금 단위는 여기 픽셀 단위로 고쳐서 보라고 했었죠? 자, 보시면 여기 하나에 이 지금 이 패턴이 크기가 몇인가 보세요. 딱 범위가 보면은 50 픽셀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높이도 50 픽셀로 돼 있죠. 그래서 패턴 만들기를 할 때는 이50 곱하기 50에 그이 창을 새로운 창을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 패턴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거는 봤으니까 네, 이거는 닫아 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패턴 만들기를 교재에서 나온 설명대로 할 텐데요. 네, 기존 이 작업창 말고 패턴을 만들 창을 또 하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뉴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여기 크기를 50, 그 다음에 높이는 50 똑같이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다른 건다 똑같은데 백그라운드가 여태까지 만들 때는 화이트로 지정해 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투명, 요거 제일 밑에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투명이 만들어져요. 자, 이 투명한 모양이 체크 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체크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하얀색의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얀색 종이가 아닌 그냥 투명한 아크릴판 아니면 셀로판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 무늬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자, 다음 교재에서 설명 보시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옵션 바로 위로 올라가셔서 이첫 번째 거 말고 이번에는 여기 세 번째 거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 교재에서 설명 안돼 있는 부분이라도 반드시 요거 확인 또해 보셔야 돼요. 그 옵션 바 그림 보시면은 몇 번째 이거 작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또 보시면 이제 모양 이거를
어떤 거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셔서 지금 오브젝트 밑에 도구 모양 바로 밑에 있는 이걸 선택을 해 주시면은 자, 오케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모양이 나왔죠? 여러분들 다른 거 도구 뭐돼 있고 그다음에 화면 이렇게 돼 있는 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좀 여기 잡고 드래그하면 크게 볼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작업할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세요. 이거죠? 8번에 해당되는 이미지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죠? 혹시나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조절해서 1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지금 모서리에서부터 그냥 쭉 드래그해서 갖다가 놓으시면 돼요. 자, 근데 색상을 먼저 바꿔야 될것 같죠? 색상 보시면은 정경색 위에 옵션 바에선 색깔 바꾸는 게 없으니까 정경색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3366FF로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 창 작게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마우스가 이렇게 됐을 때쭉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갖다 그냥 딱 놓으시면 정확히 50 곱하기 50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작업창 안에 딱 이렇게 들어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파일은 이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에디트 메뉴, 여기 편집 메뉴로 가셔서 밑에 보시면 디파인드 패턴 정의하는 이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고 패턴의 이름은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패턴 이름은 여러분들이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냥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패턴이라고 하셔도 되고 패턴 1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으면 이름이 다르게 나올 것뿐이니까요. 자, 어쨌든 OK를 눌러주세요. OK를 눌러주시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따로 저장을 해놓으셔도 되고요. 패턴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저장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저장 안 하고 닫기를 누를게요. 자, 이제 이 본문 자, 눈금자 제대로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제가 사각형 선택 도구로 여기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눈금자 지금 그 교재 보세요. 보시면은 200쪽 여기 해당되는 정도에서 눈금 만들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레이어 패널로 가셔가지고 새 레이어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새 레이어 하면은 레이어 1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패턴을 이제 저 영역에다가 채워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편집 이 메뉴에서 패턴 정의는 디파인 패턴에서 하셨죠. 이제 7을 하셔야 돼요. 7.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글 포토샵은 7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로.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색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경색, 배경색, 직접 컬러 지정. 패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패턴을 지정할 거예요. 어떤 걸 지정할 거냐? 저희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저는 이거를 지정할 거니까 선택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설정 바꾸지 말고 OK 하면 이 선택 영역에 패턴이 그대로 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패턴 그 설명 그 이기적인 팁 내용 한번 쭉 보시고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여기를 50%를 자, 숫자 5 누르면 자동으로 50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정이 돼요. 패턴 정의를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이 레이어 안 만들고 여기에서 선택 영역 만들고 왜안 했냐? 여기에서 지금 오파시티라는 거를 지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패턴 그림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적용을 한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는 오파시티라는 이거 자체를 수정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백그라운드에서는 여기 지금 노말 써 있는 부분 있죠? 이 혼합 모드 이거 설정도 따로 하지를 못해요.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기 때문이죠. 그 위에 만들어진 다른 레이어들에서 작업을 할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교재 이제 또 보시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1급 1.jpg 파일을 불러와야겠네요.
불러오기 전에 여기 지금 레이어가 선택이 방금 전에 여기 레이어 1으로 되어 있었죠? 레이어 1로 된 거를 백그라운드로 선택을 바꿔주세요.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해당 폴더에서 1급이 다시 1 파일을 여기 갖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동 도구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그림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죠. 그럼 이 파일 필요 없죠? 그럼 이제 닫아 주시고요. 자, 교재 또 설명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기 전에 교재에서 방금 이 작업 레이어 마스크 첫 번째 설명 보시면 위치 지정하라는 거 사진을 잘 보세요. 저희는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했기 때문에 위아래도 정확한 간격 벌어져 있는데 좀 밑으로 오도록 자리를 조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위치가 밑에 딱 맞게 그렇게 이제 위치가 지정이 되었겠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방금 얘기했던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은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도구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한 다음에 옵션 바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선택이 다른 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예,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블랙 앤 화이트, 검정, 그래서 흰색으로 색이 지정되는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실제 작업창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데 화살표 어디에서 어디만큼 그게 저희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선택이 지금 그 레이어 패널에서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선택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레이어 마스크에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여기에서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그 위치만큼 지금 보시면 100 정도까지만 드래그죠? 자, 쉬프트를 누르고 수직으로 그대로 드래그 눈금자 보시면 점선이 보여져요. 여기까지 드래그를 쫙 하세요. 자, 그런데 색깔 했을 때 색깔 여기 지금 원래 있던 그림의 테두리 구분이 조금 너무 그 확실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위에서부터 작업을 했죠. 눈금자를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까지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자, 확실하게 색이 완전히 없어졌죠. 이 위의 색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쪽 패턴 만들기 이번엔 또두 번째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역시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뉴를 누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 작업하기 전에 패턴 정답 파일에서 이 패턴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나 확인을 먼저 여러분이 눈금절 보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해봤을 때는 폭은 100이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100이었어요. 그리고 패턴 만들기 할 때는 항상 이 배경은 투명색 요거를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하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또 패턴 지정할 그림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타일이라고 있죠. 요거를 OK 눌러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해당된 타일 5번 그 무늬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마우스로 또 아까처럼 똑같이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런 타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패턴 정의를 해야 되겠죠? 에디트 디파인 패턴으로 가셔가지고 이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냥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 저장하실 분 저장하시고 저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닫는다고 그랬어요. 자, 닫아주시고 여러분은 다음 이제 패턴을 지정할 영역에다가
이 패턴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 선택 도구 사각형 모양을 선택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창이 짝막 너무 이렇게 딱 맞게 돼 있으면, 지금 교재는 살짝 이렇게 벌려줬거든요. 옆에 그이 작업창 이외에 아닌 공간도 보이게 했는데, 이거는 사각형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눈금장에 딱 붙어 있으면 정확히 여기다 맞추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 계셔서 이렇게 살짝 벌려서 작업하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교재에서도 그렇게 좀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드래그 하면은 자동으로 회색 부분은 선택이 안 되고 정확히 그림 영역 부분만 선택이 되죠. 자, 눈금자를 잘 보세요. 200그 위쪽으로, 그래서 180, 190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 지정을,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데, 자, 새로운 영역을 우선 그 새로운 레이어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으로 에디트에서 다시 필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패턴을, 색상을 그 패턴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패턴 만든 거 선택 OK를 해주시면 원하는 패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불투명도 70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냥 숫자 7한 번만 입력을 해주면은 70으로 자동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 불투명도 왼쪽에 노말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소프트라이트라는 걸로 선택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화면이 이렇게 뒤에 배경과 방금 패턴이 혼합이 돼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까지 이제 완전히 없애주면 패턴 지정은 다 끝이 난 거예요. 자, 파일 저장까지 하면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은 끝이 나는데요. 점수가 35점인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작성하는 방법 되게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문제를 보시면요, 실무 응용이라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전 문제 보시면, 그 그림 효과, 문자 효과에 대해서 이런 지시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출력 형태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 보여지고, 각각에 대해서 모양 도구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라, 그 다음에 요 밑에도 펜 도구로 또 어떤 걸 지정해라, 그리고 또 모양 도구로 어떤 걸 지정해주고, 각각의 레이어 스타일들은 각각 어떤 색 지정을 해주고, 이런 거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앞에서 했던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부분은 그 앞에서 배웠던 기능들 있죠? 펜 도구나 아니면 다른 모양 도구 같은 거, 그런 것들, 문자 효과 같은 것들, 그런 거다 빼놓고 그 부분은 무시를 하고, 그 여러분들 앞에서 안 배웠던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패턴 같은 그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시 문제, 그 실전 문제 두 번째 파일도 역시 보시면, 그림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펜 툴도 들어가죠. 모양 도구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죠. 문자 지정해서 효과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죠. 그림들도 각각 불러와서 작업하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20점짜리 두 개, 그리고 25점짜리 하나, 이거를 다 통합한 게 홈페이지 이 메뉴 만드는 35점짜리 문제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자, 실전 문제들에 대한 거는 그 PDF로 제공돼, 자세한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죠.